센트럴코스트 중 가장 아름답고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산타바바라. 지구의 기후 중 축복받은 2%를 보통 지중해 기후라고 한다. 연중 햇살과 온화한 기후,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 바로 산타바바라의 날씨다. 굽이치는 파도와 내리쬐는 태양, 사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여유와 평안을 누린다. 이 땅의 주인은 본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고 그 후엔 스페인,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순서로 바뀌었다. 이 예배당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선교와 군대 주둔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운 건물이다. 1786년에 지어진 이래 지진과 화재를 당하고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되어 캘리포니아 역사의 증인으로 남았다. 미션 건축에 사용된 붉은 지붕과 흰 벽돌 양식은 산타바바라 도시 전체의 건축 양식이 되었고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This was their church, their place to come for major family events, occasions from birth to death. 이 미션의 공동묘지엔 미션 설립자들과 수도사들 그리고 4천여 명이 넘는 추메시 인디언이 묻혀있다. 놀랍게도 설립자 중 한 사람의 후손을 이곳에서 만난 것이다. Francisco de Ortega. And he was married to Doña Maria Carrillo. That's my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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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father. Spanish.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니 장엄한 오르간 음악이 울려 퍼진다. 유럽의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성당과 달리 23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미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을 찾는 모양이다. 캘리포니아 가뭄의 여파로 꽃과 식물의 재배를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있지만 이곳 미션은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